안녕하세요. 별이다 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홍포도를 자랑해 보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창문도 닫지 못하고 방충망도 닫지 못하고 이렇게 전부 창틀에 내놓았답니다. 햇빛 좀 보라고. 그런데 벌써 햇빛이 짧아져서 햇빛이 길게 들어오지 않네요. 우리 집 예쁜 이들이랍니다. 오늘은 적심한 홍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홍포도는 작년 8월 27일 적심을 했답니다. 적심을 해서 이렇게 적심을 했죠. 적심을 했는데 적심한 아이, 이 아이들은 여기 보이시죠? 9월 6일 날 새싹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셋, 밑에서 또 하나, 넷. 자구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자라지 않나요? 8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적심을 한이 아이는 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쪼글쪼글 정말 이러면서 죽지도 않아요. 쪼글쪼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살아있죠. 있으면서 뿌리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조화일까요? 얘가 하형종이라 제가 겨울에 적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겨울도 아니거든요. 8월 27일이면 늦여름이잖아요. 그때 적심을 했는데 얘가 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답니다. 신기하죠? 근데 얘는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구를 네 개나 내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얼마나 예뻐요. 자글자글하니 이렇게 나와서 예쁘게 자라고 있죠. 근데 제게 이렇게 뿌리가 나지 않는 경험이 한번 있답니다. 여름에 흙밥살을 제가 한번 여기에 작은 아이 얘를 적심을 했거든요. 꼭 요거만 할때 제가 큰 모주를 두고 작은 아이만 적심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여름 내에 정말 죽은 것처럼 손톱만 침 쪼그라져서 꼼짝을 안 하고 잘못 생각하면 죽었다고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뿌리를 내리고, 뿌리도 안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던 애가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걔가 얘랍니다. 이렇게 쑥 자라 올라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홍포도가 자라지 않고 뿌리를 내지 않아도 저는, 얘가 하형종이라 겨울에 잠을 자고 있구나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 기다리면 어떨 건데, 그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번 보면,
살구 미인 금. 얘를 이번에 모양 없이 쭉 자라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적심을 했답니다. 적심을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적심을 해서 얘는 여기에 있던 아이.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예쁘죠? 그런데 벌써 자구가 두 개나 나왔답니다. 3월 31일이면 이제 한 달이죠? 그런데 벌써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얘한테서도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찾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예쁘죠? 근데 얘는 위에서 자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자구가 이렇게 빨리 나와서 이렇게 컸는데 얘는 자구가 이제 쏙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얘는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를 중간에 하나 절단을 했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심어도 너무 길어 모양이 없을 것 같아서 절단을 했는데 제일 위에 부분은 예쁘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왔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찾아줘도 되겠어요. 이렇게 합식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잘랐더니만 가운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죠. 근데 가운데 잘랐는 얘는 아직 뿌리를 내지 않네요. 가느다란 뿌리가 하나는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하나. 하나가 보이죠? 가느다란 뿌리가 하나가 나왔답니다. 이렇게 살구미인 금을 적심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자랑할게요. 흑법사. 제가 얘랑 잎을 다 따주었다고 영상에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어요. 잎을 다 따주었지만 잎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로제트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흑법사가 적심하지 않아도 잎만 잘 따주면 이렇게 예쁜 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쁜 모습으로 자구를 낸답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렉스, 꼬맹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적심을 했거든요. 적심을 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작년 9월 22일 날 적심을 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뿌리가 나서 꼬맹이 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아주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요, 모주. 얘들도 적심에 있는 자리에 두 개, 또두 개, 또두 개. 이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적심을 하니까 얘도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쁘다.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근데 얘가 그늘에 있으면 완전 초록초록이 된답니다. 근데 햇빛에 베란다 창틀에다가 내놓았다니만 이렇게 예쁜 색깔, 정말 예쁜 색깔, 분 색깔이랑 같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감사해요. 오늘 즐거운 주말.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